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10월 20일 10시 39분입니다. 저 아래 권덕리로부터 약 한 지금 정확하게 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 게 이제 범바입니다. 원래 이제 범의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범바 이쪽 남부 쪽에서 보는 모습이고, 혹은 바람이 불면 바위 틈을 지나면서 범우는 소리가 난다 해서 범바리를 불리는 두 가지 전설이 있고요. 이곳의 범바에는 기가 센 곳으로 유명해서 지구 자기장보다 7배 센 자기장으로 인해서 범바이 근처에 나침판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범바에는 길을 받고 소원을 파는 듯한 모습에 보여 있고요. 이쪽에서 쭉 보이시면 저 아래쪽에 지금 이제 이렇게 거북의 형상을 보이는 게 있고요. 저기 저 위쪽도 보면은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거북의 형상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권덕리 저 아래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생기의 삼각의자에서 청산도 밤이 생기를 받아가고 범위도 삼각처럼 흐르는 곳으로 생기 천진을 받고 움직인다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제 그리고 나침판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은 근데 어디가 움직이면은 어디가 이 나침판이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데 아마 지금 나침판이 움직이면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마 보이진 않을 겁니다. 성이가 껴갖고 좀 아깝고요. 이쪽에 이제 가장 차른 좌석에 앉으면 의자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안타깝네. 이 원래 이렇게 이 호랑이상을 움직이면은 호랑이상을 움직이는 것 따라서 나침판이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지금 날씨가 아마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범바이에 이제 좌석에 붙은 돌을 한번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벽에서 좌석에 좌석에 붙는 돌이 하여튼 그 과거에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좌석에 붙는 돌을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으면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쪽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나침판 지구자리가 흔드는 것이고 이쪽에 앉아서 가지고 지구 자기장의 길을 느껴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범바이에서 권덕리 쪽으로 해서는 이제 범바이가 마을에서 암켜진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갔을 때는 권덕리 저 아래 저희가 저쪽 마을 길로 좀 넘어왔었는데 이쪽 길로 보면 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희는 오늘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